오케이, 민준이 3회 5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리 내서 열심히 연습하고 있죠? 오케이. 오케이. 이제 여기 아닌데? 어디야? 아, 중간에 끊겼었나? 자, 이거부터 해보겠습니다. 소방관이 되기 위해서 제가 무엇을 해야만 하나요? 그래서 누가 더? 누가? 내가 뭐 한다? 오케이, 내가 해야만 한다가 누가다, 누가다. 누가 내가 해야만 한다. 그래서 내가 해야만 한다라는 걸 영어로 표현하면? 아이씨. 그렇죠. 두의 뜻이 뭐예요? 하다 주어. I should do. 나는 해야만 합니다. I should do. 묻는 말. 내가 해야만 하나요? Should I do? 오케이. 그러면 얘를 가지고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 누가다와 누가니 만들어 봤고요. I should do, should I do? 그러면 문장 완성하게 시작하겠습니다. So what should I do? 그렇죠. To be a firefighter. 아, 묻는 말인데 물음표인데. 오케이, 그래서 무엇을 해야만 합니까? What should I do? 소방관이 되기 위하여. To be a firefighter. 그랬더니 뭐, What should I do to be a firefighter? 그랬더니 뭐 당연히 소방관 되려면 시험도 잘 쳐야 되고 힘도 써야 되겠죠. 그래서 너는 공부도 열심히 하고 운동도 열심히 해야 돼. 그렇죠. You should, 누가 다 만들어주십시오. 너는 해야, you should. 이제 하다시 넣으면 되죠? You should. 오케이. 공부하다, 운동하다라는 하다시가 있죠? do를 넣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You should. 그렇죠. You should study and. 엑서사이즈 어떻게? hard. 그러니까 너는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운동해야 돼. 그렇죠. You should study and exercise hard. You should study and exercise hard. 그러니까 오케이. 그래서 study의 뜻은 오케이. 자, should라는 양념시 뒤에 study가 있는 거 보니까 무슨 시겠어요? 오케이, 그러면 study의 뜻은? 생각 안 해봤어요? study의 뜻이 뭘것 같아요? 공부하다겠죠, 공부하다. study, 공부하다. exercise의 뜻은? 뭐라고? 운동하다겠죠. 양념시 뒤에 하다시 와야 됩니다. 오케이, 스터디가 무슨 뜻이라고? 엑서사이즈는? 오케이, 그럼 하드의 뜻은? 열심이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 파이어파이터는 무슨 뜻이에요? 소방관, 그럼 be a firefighter는? 소방관이 되다죠, 소방관이 되다. 소방관이다, 또는 소방관이 되다. 소방관이 되다. Be a firefighter. 뭐뭐 하다라는 하다시 동어리죠. 뭐뭐 하다 앞에 to를 붙이면, 소방관이 되다란 뜻이 변해서, 무슨 뜻이, 여기서 무슨 뜻으로 쓰였다? 소방관이 되기 위하여. 소방관 되다. Be a firefighter. 소방관이 되기 위하여. To be a firefighter. 됐습니까? 오케이, 문장 정리가 필요해 보이네요.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었더니. 그렇죠. 저 정확하게 했으니까 큰 소리로 뭐라고요?
Okay, what should I do to be a firefighter? What should I do to be a firefighter? 당연히 공부도 열심히 하고 운동도 열심히 해야지. And? Okay, 큰 소리로 뭐라고? You should study and exercise hard. You should study and exercise hard. Okay, 계속해서 마당에 언제 잔디가 자랄까요? 누가다부터 만들어 주세요. 누가 더 The yard가 뭐한다? 그렇죠. The yard 하면 저 마당이 자란 바 자랄 것이다를 만들면 됩니까? 네, 여기서 누가다를 우리말로 다 우리말로 먼저 누가다 뭐 만들어요? 누가 잔디가 뭐한다? 자랄 것이다를 만드는 거죠. 그럼 잔디가 자랄 것이다. 맞든 틀리든 The grass grow. 아이고야. grow. 그래서 세 가지 문장 중에서 뭐? 누가 다를 만드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뭘 썼냐고요? 그래서 더 그래스 그로우가 아니죠. 더 그래스 그로우 하고 싶으면 안 되고요. 더 그래스 그로우즈 해야 되고 이거는 더 그래스 그로우즈는 이런 뜻입니다. 그렇습니까? 내가 만들어야 잔디가 자란다가 아니고 더 그래스 will grow. 그렇습니까? Hey, the grass. 안만 길어봤자 이시죠. 왜냐하면 너무 많아서 셀 수 없기 때문에 하나인 걸로 생각합니다. 그것들 아닙니다. 뭐가 아니라 뭐다. 안만 길어봤자 day가 아니라 이시다. 그러니까 안녕하세요. Hey, 그래서 잔디가 자랄 것이다. The grass will grow. 그러면 묻는 말. 잔디가 자랄 거니? Will the grass grow? 예, 그게 낫지 않을까. Will the grass grow? 그러면 문장 완성. in the yard. 마당에 잔디가 언제 자라게 될까요? When will the grass grow in the yard? When will the grass grow in the yard? Okay, 그랬더니 봄에 자랄 거야. 아이고야, it will grow in the yard? 스프 링. 그니까, 그건 봄에 자라게 될 거다. It will grow in the spring. It will grow in the spring. In the spring이 무슨 뜻이에요? 봄에, 언제 봄에?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언제 봄에? When in the spring? 자, 문장 정리. 뭐라고 물었더니, 그렇지. 뭐라고? 그렇죠. When will the grass grow in the yard? When will the grass grow in the yard? 그랬더니 It will grow in the spring. It will grow
in the spring.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그 기술자가 무엇을 도와야만 합니까? 누가다? 맞든 틀리든 자, 발음이 틀리는 건 상관없어. 말안 하는 게더안 좋은 거라 그랬어. 조금만 더 연습하고 올까요? 네? 더. 글자가 뭐라고 써있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무슨 소리 난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무슨 소리 난다? 듣고, 아, 얘가, 이게, 소리 나고, 얘가, 소리 나고, 얘가, 소리 나는구나. 이렇게 소리 나죠? 연습하고 오세요.